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의 동백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오동도에서 자생하는 50년에서 150년생 동백나무 3,100여 그루 가운데 25%가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수시는 예년 같으면 오동도 동백나무가 해마다 1월에 개화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지난 12월부터 일부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달에 만개했다며 벌써부터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 속 봄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이미 5달 전에 이 내용을 제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의회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단체 사무장 등이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감사와 수사 전에 이미 부정수급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가 접수한 제보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기 위해 아픈 척 쇼를 하라고 했다는 등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협회를 한두 차례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이거를 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지난해 6월엔 또 다른 활동 보조인이 자신이 부정수급을 했다며 양심 선언을 했지만 여수시는 이번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에 감사가 이뤄지고 고발을 지시한 뒤에야 여수시는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제보가 이뤄진 지 5달,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는 2달 뒤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남은 거예요. 구두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많이 마치 우리가 일부러 느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보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정수급을 확인한 뒤에도 행정처분만으로 서둘러 마무리해버린 여수시. 담당 공무원 두 명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수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잇따른 탈당으로 올해 총선 예비 후보들도 연이어 신당 합류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무소속으로 여수 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규 후보가 오는 10일 발기인 대회에 나서는 안철수 신당 발기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같은 지역구의 김경호 후보도 신당 합류를 결심했습니다. 또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종수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더 이상 정권 창출과 정치 혁신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장으로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최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주승용 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함께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고용노동과 관련된 시민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 내에 시민노동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11일부터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본청 민원실 옆에 시민노동상담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상담소는 고문 공인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고용과 노동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 신년의 비전을 점검해보는 보도기획, 이번에는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는 다양한 시정 목표 가운데 우선 시세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고심 끝에 결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경쟁력 있는 더 큰 광양.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먼저 외형적, 재정적 규모를 키워야만 지역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더욱 서두르고 아파트와 영화관 등도 조속한 완공을 적극 돕겠다는 세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 경쟁력은 주거, 문화,
교통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시책은 자녀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균 연령 37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더욱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선택인데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은 그 대표적인 실행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을 유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변화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도림미술관, 예술의 거리, 예술인 창작공간, 자전거도로, 테마 꽃길이 어우러지는 체험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3년차를 맞는 광양의 기본청사지는 전방위적인 지역개발과 시세 확장, 시정에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시각을 어떻게 소화하고 보완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늘어나던 여수시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9만 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 내 인구는 29만 168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보다 700명 줄었습니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해 1월 말 인구 증가 정책에 힘입어 29만 2천여 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29만 명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출산 장려책 시행과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시민 가운데 90%가 순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발표한 2015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 타 지자체와 비교해 살기 좋다는 응답이 전체 9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증가했고 삶의 만족도도 평균 6.7점으로 전남 평균보다 0.2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8.2%, 순천시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보통 이상이 91.6%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순천시 1,000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가족, 소득, 소비 등 12개 부문 66개 항목에 대한 방문 면접으로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에도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해외로 이전했을 때 당시에는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에도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청소기 생산라인을 베트남과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지역 경제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광주의 가전산업 생산액이 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년 만에 1조 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회복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6,1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3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600억 후반대에서 400억 초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경영난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이 시기를 기점으로 1년 만에 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뭐 30%, 뭐 40% 이렇게 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있죠. 이 여파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연매출 800억 원 규모였던 광주의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 300명이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물량 축소는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다시 지역민의 실직으로 이어지며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데도 외부 업체의 감리를 맡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재판부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인 62살 전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모 씨가 받은 혐의는 배임이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직접 감독해왔던 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외부 업체의 감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충분히 직접 감독할 수 있었는데도 40억 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6개 업체와 책임 감리 용역을 체결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 관리 결정을 재산상 이익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직접 감독했던 나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대두된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두 간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방은 눈 소식인데요. 1일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제주 산간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셨습니다. 네,